이 지구에는 고급 지성과 문명을 가진 외계인이 섞여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계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평범한 사람들을 조종하는 렙틸리안, 외계인과의 혼혈인 스타칠드런. 원래 미국 NSA 국가안보국 위 에드워드 스노든 씨가 폭로한 지구 내부의 고도 문명, 이러한 소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한때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 러시아 소년을 소개한다. 주위에서는 보리스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이 이상한 소년은 한때 화성인으로 살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우선 그의 성장 과정부터 보자, 과거 화성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러시아 소년의 언어는 인터넷 사이트 PRAVDA에 따르면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 보리스 키프리아노비치, 통칭 보리스카는 1996년 1월 11일에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2008년에 볼고그라드 지역의 지리노브에 살고 있던 이 소년은 생후 얼마 되지 않은 무렵부터 특이한 재능을 발휘했다. 우선 생후 5일째에 보리스카는 목을 가누었다. 이것은 의사인 보리스카의 어머니 자신이 증언하고 있어 신빙성은 높다. 일반적으로 아기의 목이 가눌 수 있게 되는 것은 생후 3에서 4개월이 지나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소년의 특이한 재능은 그 후에도 수많이 드러난다. 보리스카는 생후 4개월부터 말을 하기 시작, 생후 1년 6개월째에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손쉽게 판독할 수 있게 된다. 2세부터 유치원에 다니게 되지만 교사들은 곧 이 소년의 뛰어난 지능, 언어 능력, 그리고 독특한 기억에 주목하는 것이었다. 또한 부모는 아들이 특별한 채널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 사이트의 취재에서 증언하고 있다. 그는 때로는 가부좌 자세를 잡고 다리를 교차시켜 각 발끝을 무릎 위에 얹는 요가와 불교에 명상할 때의 좌식 자세, 부모는 물론 아직 누구로부터도 배우지 않은 것, 이미 분명한 화성과 행성 시스템, 그리고 외계 문명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 그리고 보리스카는 한때 화성에 살던 시절의 기억을 부모에게 들려주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소년은 화성에 이미 거주자가 존재한다고 한다. 과거 화성에서 대규모 대재앙이 일어났으며 그때 대기를 많이 잃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화성 사람들은 땅 속에 도시를 구축하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보리스카가 화성인으로 살아있던 시절, 연구 목적으로 자신이 조종하는 로켓으로 지구를 방문한 적도 있다고 한다. 당시 지구에는 레무리아 문명이 융성했지만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고 한다. 원인은 레무리아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을 포기해버렸고 지구 문명의 일체성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리스카는 이처럼 지구와 인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피라미드의 바닥에 인류는 고대의 지식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또한 스핑크스의 귀 뒤에 스핑크스를 여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는 수식불명이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영원히 사는 거야. 내가 살던 화성에서도 한때 대재앙이 있었어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어. 옛날에 그들 사이에 핵전쟁이 있었어. 모두 불타 없어져 조금의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 그들은 대피소를 만들고 새로운 무기를 발명했어. 모든 물질이 달라져 버렸어. 화성인은 대부분 이산화탄소 밖에 마시지 않아. 만약 그들이 지금 지구에 오면 항상 담배 파이프 옆에서 연기를 토하면서 호흡을 해야 할 거야. 그렇게 말하는 보리스카의 어머니가, 만약 너가 화성에서 왔다면 호흡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이 몸 안에 있을 때는 산소를 마셔, 알다시피 산소를 마시면 나이 들어 버리지만, 라고 하여 좋은 답변을 했다. 이 밖에도 우주의 구조와 차원 행성 간을 왕래하는 UFO 등에 대해 전문가처럼 자세히 말하는 보리스카였지만, 최근에는 그 소식이 일절 끊어져 버렸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 화성인 소년, 게다가 어머니는 의사이고 아버지는 공무원, 그런 일가가 후련히 자취를 감춘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인터넷에서 다양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모르는 모양이다. 혹은 소년은 화성에 돌아가 버린 것일까? 아니면 뭔가 큰 힘이 지워버린 것인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